전쟁이 끝난 게 어떻게 했을까? 일본군과 역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군과 미국과 피해군이 피해군의 범죄가 뭐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아.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지난 78년을 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로 계속 와서 2차 3차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미국은 범죄 사실 은폐하고 범죄자를 불처벌하고 면책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마찬가지 범죄를 은폐하고 부정하고 미어차는 책임 부정 지속제까지 피해를 침묵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까지 하고 그리고 사적인 책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첫 번째, 미 연합군의 책임입니다. 다 이게 미군이 기록한 거예요.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저 1944년 9월 13일 밤에 미군이 기록한 건데요. 촬영을 했어요.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하고 불태웠다 라는 미 연합군의 기록입니다. 우리 진해에서 끌려가셨던 정성원 할머니는 내가 있던 미안소에 여성들을 한 명 한 명씩 방공호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 명씩 죽였다. 탕탕탕 총소리가 났고 네 차례가 되었는데 연합군이 마침 폭격을 해서 낭사를 하고 우리 황동주 할머니도 20명 중에 7명이 남게 되는데 모두 다 아파서 나 혼자 도망갔다. 김복동 할머니도 30명이 쭉 같이 다녔는데 결국 나 혼자 나갔다. 2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김학순 할머니도 나는 중간에 먼저 도망을 쳐서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다. 왜 피해자들이 겨우 240명만 신고를 했을까? 남쪽에서. 북에서 왜 217명만 신고를 했을까? 둘이 합쳐도 500명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처럼 일본군이 여성들을 그 전쟁 범죄 은폐하게 해서 죽이거나 그대로 버리거나 했다는 거. 그리고 연합군이 실제로 일본 여성들인 줄 알고 침략해오면서 중국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많이 총을 맞아 죽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총을 맞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이 올 때 일본군을 대신해서 총을 맞아서 희생되었던 분들도 바로 조선인 위안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바로 미군이 기록한 거예요. 보시면 여성의 시신을 불태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불태운 모습이고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떼라는 모습입니다. 저걸 누가 기록했느냐? 미군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세기 동안 자크를 지합니다. 여기에 문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바로 일본의 전쟁 범죄로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급히 문서로 자크를 채워요. 그 다음 자크를 채운 사람 볼까요? 이것도 다 미군의 포로 신고서입니다. 전쟁 때 버려졌던 여성들은 미군의 포로가 된 여성들이 있었어요. 신문을 받아요. 이게 오키나와 미군 포로 수용소, 버마 포로 수용소.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받고요. 포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뭐 주소 어딘지 앞에 모양까지 심지어 몸무게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도 역시 극비 문서로 자크가 채워집니다. 메가더는 특별정보조직 ATIS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ATIS는 연합군 총사령부 내에 돼 있었고 남서태평양 지역의 사령부 안에 돼 있었어요. 근데 이 ATIS들의 임무는 주로 누구였냐 뭐였냐면은 포로신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120호 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120호 이것을 작성을 해요. 이 문서 속에는 일본군이 어떻게 위안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여성들이 주로 어떤 여성들이었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시 자크가 채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의 전쟁 책임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72호 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내가 들어 사령이 작성한. 그런데 이것은 전쟁 책임의 보고서로 쓰지 않고 별도로 여성의 위안시설로 일본군의 위안시설, 편의시설로 별도로 120호가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문제를 전쟁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국제전범재판소를 미국이 열 대,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전쟁 책임으로 다루기 위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늦어요. 늦어서 역시 전쟁 책임으로 이 문제는 다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역시 반세기 동안 급기 문서가 되어서 자카가 채워져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남북의 신고한 할머니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미국 포로 수용소 병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반세기가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KBS가 발견한 건데요. 미국 태국 포로 수용소 내에 조선인 위안부가 1500명 있었고 실제로 463명의 명단을 발견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미국 전략정보, 현재 미국 CIA의 전신입니다. 다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극비로 채워서 역사 속에 은폐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극비 문서에서 해제되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문서조차도 민간인들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다. 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본 사진이죠. 그죠? 제가 앞에 4.27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27 판문점선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또 하나 미국 시라는 게 있어요. 남북이 이것을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인권 침해 문제 완전한 해결은 사실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원상회복 조치란 건 뭐예요? 사실 13살, 14살, 15살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상회복 조치인데. 일제 식민지 되기 이전에 일본 정부가 원상회복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 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야 돼. 분단되기 이전의 상황. 그리고 역시 여성들이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 근데 기노독 할머니가 13살에 평양에서 끌려왔지만 지금 평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북에 살아계셨던 217명 중에 많은 분들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원이 고향인 분도 계셔요. 하지만 그곳에 살다가 고향을 그리면서 돌아가셨어요. 분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조치의 또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장벽인 거죠.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는 이 분단이 무너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집으로 예전처럼 식민지 되기 이전에 여성들이 끌려가기 이전의 시대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도 가고 또 서울에 오고 싶으면 서울도 오고 하게 만드는 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임신한 위안부가 있습니다. 박영신 할머니. 박영신 할머니 있어요. 내가 이 여성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메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시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삶을 사셨느냐? 14살에 보셔요. 할머니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돌아올 때 이동 경로는 지금 없어요. 끌려갈 때만 이동 경로예요. 양산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중국 광동으로, 광동에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그리고 스마트라섬으로 마지막에 싱가포르 방콕으로 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지 않았더라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죠, 사실은. 바다만 떠나도, 내가 살던 동네만 떠나도 지난주에 그랬죠.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 이 저희가 이거 확인해낸 거예요. 일본군의 침략 경로에 따라서 할머니가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아, 군인들이 오지 않더래요. 아, 이제 전쟁이 끝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십자 표시랑 트럭이 딱 하나 오더니 이 여성들을 다 태웠어요. 자기가 있는 미얀마에 한 30명이 계속 같이 다녔답니다. 그런데 적십자 완장을 채우고 나서 이 여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제16사령부 내 제16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갔더니 간호훈련을 시켜서 일본 군인들을 간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검사를 하죠. 혈액형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오는 일본 군인에게 헌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나는 위안부로, 간호부로, 그 다음에 그 적십자 비닐봉지에 분간하는 도구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